중국 갑조리그 7라운드 시장 후캉팀의 강동윤 구단과 청두 농상은행팀의 랴오 위안호 8단의 바둑입니다. 주장전이에요. 청두 농상은행팀의 원래 주장은 박정환 구단인데 박정환 구단이 밀려났습니다. 왜 밀려났냐면 용병끼리 즉 외국 선수들끼리는 같이 대국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윤 구단이 속해 있는 시장 후캉팀이 오늘 이 7라운드에서는 홈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주장으로 외국 용병끼리 되어 있으면은 그 원정팀으로 되어 있는 데서 오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후캉팀에서 강동윤 구단을 내세웠기 때문에 강제로 조정당한 거죠. 그래서 박정원 구단이 속기로 가서 천치젠 선수하고 바둑을 두게 됐고 랴오위안호 선수가 주장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청두 농상은행팀은 그 지금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해서 박정환 구단과 랴오위안호 이두 명의 선수가 전승을 했어요. 뭐두 명이 전승을 했으니까 최소한 주장승은 확보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팀이 아주 상위권에 있게 된 건데 강동윤 구단은 보통 주장으로 잘안 나왔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주장으로 나온 경우가 더 많고요. 주장으로 나오더라도 사실 전반기에는 강동윤 구단이 5전 5패를 했기 때문에 별로 팀에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지금 하위권 거의 꼴찌로 처져 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주장으로 나와서 한번 하는 거죠. 어저께도 한번 이겼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1차전 5연패를 했지만 2차전 첫 번째 판에 이겼고 오늘 다시 두 번째 2승에 도전하는 바둑입니다. 랴오위안호 8단하고의 공식 대국에서는 강동윤 구단이 2전 2패.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좀 불리한 거죠. 랴오위안호 8단은 2000년생 기사 중에서 중국이 2000년생 기사에 잘 두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셰커, 딩하오, 리웨이칭. 이 랴오위안호까지 사총사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좀잘 두는 선수들이 몇명더 있긴 한데 그 나머지 선수들은 이 선수들보다 좀 네임밸류가 좀 많이 떨어져요. 자, 랴오위안호 8단 어떤 바둑을 두는지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흐름이죠. 여기까지 뭐 누가 뭐라고 말할 게 없고 자 여기에서 껴붙이고 위로 둬서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이한칸 뛰어나올 때 강동윤 구단이 날일자로 뒀거든요. 이 날일자로 둔 수의 의미는 이 아래 석점을 가볍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보겠다는 뜻은 잡을 테면 잡아가라. 나는 충분히 활용하고 다른 데에 두겠다라고 한 거니까. 요 돌은 가벼운 돌이에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버리기로 상대가 마음먹은 돌이니까. 그럼 랴오위안호 8단이 이걸 잡지 말죠. 좀 강하게 공격을 한다면 이렇게 붙여서 멀리 얘네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다른 데 두는 것도 다 가능한데, 이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버린 돌을 주워 먹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이 뚝 떨어지죠. 쓸데없는 돌을 잡았으니까. 덕분에 강동현 구단이 목표 성공. 목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두니까 지금 강동현 구단의 승률이 쫙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이게 나가면 축이냐 아니냐. 축이 안 됩니다. 충머리에 백돌이 없고 흑돌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단수를 쳤냐. 이걸 나오면 젖히겠다는 겁니다. 끊으면 이때는 축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딱 걸립니다. 요건 축이에요. 요 교환이 되면.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축을 갖다가 나가려면 한번 나가봐라 하고 이렇게 우하기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못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젖혔는데 이수가 또 엄청난 실착입니다. 이수로는 그냥 이렇게 두고 단수 쳐서 선수를 막아놓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금방 충머리 당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 충머리 당해주는 거죠. 이렇게 둬서 이으면. 이쪽의 흙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하기는 좀 당했어도 여기 이렇게 두텁게 둬놓고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 쳐들어간다든가 하면 뭐 그냥 한 판의 바둑입니다. 이게 약간 좋긴 한데 덤이 7집반이라서 좋은 거니까 한 판의 바둑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실전은 이 젖히고 한칸 뛰는 이 맥점으로 4수, 3수가 돼서 이 넉점을 흙이 잡았습니다. 근데 흙이 잡았는데 인공은 흙이 잡는 순간에 흙 망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잡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이 석점이
굉장히 돌이 무거워졌어요. 이거 살리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요 선수에서 우변을 다 해놓고 또 우산기도 실리를 다 챙겨놓고 그리고 나왔는데 이게 선수예요. 그리고 막으니까 이돈 절대로 못 버리죠. 요도라고 관계가 있어서 걔를 꾸역꾸역 끌고 나와야 되는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백이 좋습니다. 근데 백이 좋은 게 사실 얼마 안 가요. 여기 공격 왔을 때 여기 밀고 여기 한칸 뛰었잖아요. 이 수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요 수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완만한 수? 완착?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를 젖히고 여기 끊는 거를 좀 노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을 뭐 받아서 차단한다든가 하면 한칸 뛰는 거예요. 이쪽에 뭐 이렇게 수들이 좀 약간 얄미운 수들이 있기 때문에 뒷맛이 안 좋잖아요. 지금 흙이. 여기 이어지면 여기 또 보강해도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뒀으면 백이 아주 여유 있게 앞서 있는 건데 실전을 이 완착으로 인해서 다시 바둑이 균형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들여다본 것까진 괜찮다고 하겠는데 이 붙인 수가 좀 무모한 공격입니다. 이게 받아주니까 요걸 뚫고요. 땅 따내니까 양곤마라고 하지만 이게 빵 따냄을 해서 얘가 더 약해요. 그래서 이게 공격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백의 승률이 90% 됩니다. 뭐 지금 이걸 이렇게 집어서 잡으러 오는 자체가 벌써 무모한 발상이잖아요. 뭐 무모한 도전입니까 지금? 이게 무한 도전이 아니라 완전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어서 바둑이 지금 그게 엄청나게 괴로운 장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이렇게 째고 나오면 요돌 다섯 점도 잡혀요. 이렇게 나올 때 끊으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잡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초가 되게 잘 됐어요. 다만 지금 여기 아래 하변 빠진 수는 여기 하변의 흙집을 경계하겠다는 건데 지금 집이 백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빠져놓고 무상기 100% 살려놓고 여기는 크게 이걸 둬도 선수가 아니에요. 손배도 안 죽습니다.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큰 끝내기 하면 돼요. 이런데 둬도 되고 여기 뛰어나가도 자세히 보시면 이 흙돌이 잘못 살아있어요. 여긴 젖혀도 받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니까 상변에 쳐들어왔는데 사실 지금도 백이 이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승률 90%대입니다. 하변을 다 부셨잖아요. 여기 흙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많이 없었는데 자 여기서 끊고 턴수하고 단수치고 밀고 올라갈 때 젖혔잖아요. 이건 받아야죠. 받으면 얘네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두면 이게 이렇게 나올 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찝으면 뭐 어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단수치면 얘하고 얘하고는 수상전이 안 돼요. 이게 뭐 늘어진 패 같은 경우는 뭐 만들 수 있겠지만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수를 늘려놓고 얘를 잡으러 갔으면 그냥 이어서가 죽었으니까 이게 뭐 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하나, 둘, 셋, 네 수거든요. 요거 해놔도 다섯 수. 이쪽은 몇 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그러니까 수상전에서 이기죠. 더군다나 여기도 이렇게 두면 여기 한칸 뛰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수상전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중앙을 보강하고 넘겨주니까 갑자기 개가 봐도 비스무리하게 어울리려고 합니다. 물론 강동현 구단은 하변만 깨면 연결시켜줘도 집은 백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건데 여기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우상기 백돌이 좀 많이 약해졌죠. 흙돌이 이렇게 빵 따낸 돌이 가까이 있어서 많이 약해졌고 또이 백대마가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잡으러 오는 걸 했을 때에도 100% 살아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주변 흙돌들이 워낙 철벽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살게 사는 수를 두는데 막 잡으러 옵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요런 걸 팻감으로 써갖고 끊어먹는 수도 다 없어졌어요. 자, 여기 왔을 때 여기 두지 말고 이걸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집어서 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 신용을 했으면 이 바둑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희세하게 흑쪽으로 넘어갔다.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바둑이. 아까 좀 전에 여기 공격을 잘못했을 때 백의 승률이 98%까지 갔던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동원 구단이 98%까지 갔던 바둑이 한 53%, 54%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흑쪽으로 살짝 역전됐다라는 순간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98%였던 바둑이 역전되는 거 보고서. 야, 랴오이아너가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전승한 게 과연 우연이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해준 장면인데요. 이 장면부터는 두 기사가 다 초읽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초읽기 속에서 두니까 둘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실수가 막 난무합니다. 이런 잡으러 오는 수가 아까 했으면 좋은 수였는데 지금은 좋은 수가 아닌 게이 우상기를 잡으러 오는 횟감을 쓰는데 강대현 구단이 다 버텨요. 그리고 여기서 잡으러 오는 거를 할때 여기 선수, 요 선수가 큰게 패를 나중에 백이 이겨서 요거 한점 끊어먹고 나면 이쪽을 거꾸로 잡히는 뒷막 같은 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만은 요게 선수죠. 그래서 딸때 여기 선수하고 딱 두니까 살았어요. 두집 나고. 살았습니다. 이대만은. 이대만은 살았고, 이대만은 아까부터 살아있었고, 얘와 얘인데, 얘는 패싸움이고, 얘는 아직 좀덜 살았죠. 이런데 젖혀오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요런 게 선수가 되니까 또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꽃놀이패가 아니에요, 흙이. 그래서 지금 이제 잡으러 오고 막 살러 오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바둑인데 초읽기 와중에서 두는데 여기를 뒀더니 이었는데 요걸 따놔서 백이 끝내기를 이득을 보면서 또 팹니다. 근데 이 패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 팬대요. 백이 패를 친 다음에 요걸 치받고 빠지면 요쪽은 살아가는 게 있어요. 이 대마만 살아 있다면 그렇게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패를 따내고 패싸움을 하는데 여기 패싸움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를 안 받고 이걸 따내면요. 이거 따내는 순간 요쪽은 죽었고 여기를 한번더 놔야지 오른쪽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으면 여기 또 어디 받아야 되는 모양이고 이쪽이나 이런 데에서 끝내기를 많이 당해갖고 요거 잡아갖고는 이 귀중거래 비교해 보면은 백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패를 따냈을 때 여기 귀하고 이런 거를 둬서 백이 요거를 키워서 버리는 게좀 손해긴 한데 패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백의 자랑인 거죠. 여기 끼운 수가 또 엄청난 실책입니다. 여기 찝는 게 절묘한 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두고 요거 먹여치니까 흑이 손을 빼면 요 꼬랑지의 7점이 잡혀 있습니다. 패싸움마다 이 꼬랑지 7점이 잡히는 뒷맛이 남은 거예요. 이제 할수 없이 뭐 이런 거 싸움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잡고 여길 따낸 게 지금 여기서 이 패를 따내고 백이 이걸 두고 이걸 따내면요. 요렇게 둬서 살아요. 그러면 여기 꼬랑지가 잡혀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꼬랑지는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를 공격해서 뭐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요거 먹은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보기가 됐는데 이거랑 이거랑 바꿔치기라고 생각을 하면 뭐 백이 손해 본게 뭐가 있겠습니까? 백의 승리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걸 따낸 건데 패를 이겼어요. 일단 패를 이겨서 백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은 이제 살아있죠. 두집 났으니까. 얘는 아까부터 살아있었고. 그러면 흑이 여기를 이어서, 여기 백이 따내고면서 넘어가는 게 크니까, 여길 이었는데, 이걸 젖히고, 또 패를 걸어가요. 강대현 구단이 이제는 봐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또 패를 걸어가요. 요 패를 이기면, 이게 다 잡힙니다. 패를 이긴 다음에 끊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횟감을 요거 쓰니까, 이을 수가 없죠. 따내고, 흑감 쓸 때가 요거 하나 있긴 있는데 그리고 따내면 이거를 써요. 그러면 있습니까? 그러면 따내요. 흑감이 이제 한 개도 없어요. 보시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개도 없으면 결국 여기 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 흑이 당연히 진 거죠. 뭐한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패를 불창하고 이거 따내고 뒤로 다쳐서 꼬랑지 도로 잡았는데 여기서 백이 손해본 거하고 중앙하고 비교를 해보면 백이 큰 득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돼서 백의 승리가 확정이 됐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도 백이 많이 이기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두고 여기 꽉 막으니까 그래서 던졌는데, 계속 둔대면 흑이 요건 선수고요. 여기는 둘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여기 두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이 이걸 단수쯤에 있고, 요걸 둘때 여기를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더 보강을 해야죠. 여기를 못,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11을 다시 이렇게 끊으면 수가 나는 거예요, 양자충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면, 여길 두고 여길 두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백은 여기 한 집을 더 만들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집을 만들고. 이 패를, 뭐, 굴복, 패감이 뭐, 많아서 굴복을 이렇게 했다고 쳐도, 나중엔 패는, 이 패는 백이 이길 테니까,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치고 있고 이렇게 개가가 됐다고 치면 약한두집반 정도 두집반 정도 강동인 구단이 이긴 겁니다. 이제 다 뒀잖아요. 끝내기가 하나 한 집짜리 하나 남아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다 두고 나서 뭐 굳이 힘들게 개가를 하냐 그러고선 랴오이아너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강동인 구단은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2승째. 네, 1차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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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습니다. 근데 주장전을 맡아서 첫 패배를 당한 거라 이 팀에 큰 악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팀의 시합은 시장 후캉 팀이 2대2인데 주장승으로 2점을 가져가고 청두 농샤은행 팀은 1점을 가져가게 돼서 2등에서 3등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 강동윤 구단이 개인적으로 2전 2패였던 것도 설욕전을 펼친 셈이 되고 전반기와는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2차전은 또 거꾸로 1차전과 달리 5연승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